포시놈 하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에 프로덕트까지예요. 프로덕트까지 지금 실행된 화면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 화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초기화한 상태입니다. 초기화하고 그리고 상품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이건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밑에 새로운 라인이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라인 첫 번째 달락부터 볼게요. 데모 갭스에서 갭스 크리에이트 갭, 환경 갭, 그리고 크리에이트 갭, 한림 갭, 스기포, 제주, 서울 갭, 코리아까지 다섯 개, 여섯 개의 갭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 갭이 뭐냐 하는 거죠. 그죠? 갭이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갭의 스키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밸런스 T2 등등의 밸런스와 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의 스키마는 이렇고 컨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갭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그 풀을 갭에 할당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표준은행입니다. 표준은행이 갭이에요. 은행의 지점을 말합니다. 지점. 근데 지점은 어디에 할당이 되느냐니까 읍면동 단위마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읍면동 단위와 그리고 어디 있나요? 광역, 광역수풀, 그리고 국가 각각의 갭의 브랜치가 하나씩 할당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갭은 다섯 개의 풀. 지금 이제 네 개만 T1부터 T4까지만 지금 두고 있는데 다섯 개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은 뭐냐니까 T1은 피아트 크런치, T2는 멀티 피아트 크런치, T3는 ABC, 그죠? T4는 인덱스 크런치. 이게 뭔지 아시죠? 벌써 잊어먹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T5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을 가지고 있어요. 풀은 뭐냐니까 풀은 머니풀입니다. 말 그대로 풀 is a money풀. 머니풀은 돈이 들어가 있는 풀이에요. 풀. 풀은 풀장 할 때 그 풀장입니다. 근데 어떤 돈이 들어가 있느냐니까 T1부터 T2 종류별로 들어가 있다. 각각의 종류를 담고 있는 다섯 개의 풀장이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 수풀에 할당되는 거죠. 이 사각형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고 가정합시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읍면동이 여기 있는 사각형 하나 하나하나가 읍면동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만큼이 하나의 국가이고 그리고 요만큼이 하나의 너무 크나? 요만큼만 할게요. 요만큼이 광역이에요. 광역 수풀이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 이게 단위 수풀입니다. 그죠? 단위 수풀, 광역 수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전체는 글로벌. 그죠? 그래서 갭은 이렇게 단위 수풀에 하나 할당이 되고 그리고 광역 수풀에도 하나 할당이 되고 국가에도 하나 할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코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경에 하나 할당이 되어 있고 한림에 할당되어 있고 스기포 할당되어 있고 제주도 등등 할당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니까 갭은 자기를 소속지로 하는 이치 갭이죠. 이치 갭은 manage the data related to entities belong which belongs to itself. 자기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엔티티들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무슨 데이터냐니까 마니터리 데이터예요. 마니터리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00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는 there are about 약 4000개 아니죠. 3600개 정도의 수풀들 읍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ach has its own gap branch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몇 개의 도시가 있나요? 60여 개의 도시가 있다. 60여 개의 아니죠. 광역이라고 13개의 state 수풀 and each has its own gap branch.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환경면은 환경면을 소속지로 하는 소속으로 환경면에 소속된 개인들 그리고 사업자들 엔티티죠. 그러니까 엔티티들의 재산 상황 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주도에 할당된 제주도 개발은
제주도를 제주도에 소속된 모든 엔티티들, 그 모든 수풀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현금성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차차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예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목인가 볼까요? 두 번째 항목이네. 개인, 가족,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기업, 그룹, 읍면동, 시군구 등등. 그죠? 각 단위별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그죠? 제주도 내에서 환경면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얼마인지. 그죠? 적자폭이 얼마인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흑자나 적자폭이 얼마인지 등등이 정확히 파악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